최종 의견 19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학휘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정현석 변호사님. 네, 파이널 점 골뱅이. 틀렸잖아요. 아, 모르겠네요. 맞아. 파이널 점이 아니구나. 골뱅이잖아. 네. 파이널일밖에 없는 거잖아. 네, 파이널 골뱅이 점 sbs.co.kr. 골뱅이 점. 아, 나중에 골뱅이, 다시 해주세요. 네. 네. 골뱅이 다음에 내 또 점이라 그랬어. 네. 약간 골뱅이 다음에 점 찍으면 안 돼? 아재 같아. 네. 예, 김선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다들 추석 잘 지내셨나요? 네. 아, 우리 추석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추석 이후에 처음 보는 거죠, 저희. 한번 쉬었나? 우리 안 쉬었잖아요. 우리 안 쉬었죠. 이번에 안 쉬었지. 네. 그렇지. 우리 진짜 잘 안 쉰다. 그죠. 그거라도 잘해야지. 뭘 쉬기라도 해야지. 쌉 인정. 나 이번에 추석 때 고향 갔다 오면서 차를 막 운전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되게 막혔죠. 팟캐스트 모아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의견도 듣고. 아, 정말요? 그 가족은 무슨 죄예요? 네? 혹시 함께 그 듣는 가족은 무슨 보통 죄인가? 보통 자요. 사모님은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자요. 자. 아, 주무셨어요? 우리 아이랑 같이 무시했다고 자는데 한다. 제가 한 거의 한 이제 갈 때 한 7시간 운전하고 올 때도 한 6시간 운전을 하는 건데 엄청 오랬네. 팟캐스트 들으니까 이것저것 다 듣게 되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퀄리티는 어떤 수준이에요? 정 변호사님이 내가 봤을 때 9할 이상. 아, 골룸에서? 아니야. 네, 고맙습니다. 야, 다 꺼져. 이것만이 아, 죄송합니다. 이것만이 제일 잘 나가서 그냥 얘기해봤어요. 아, 네. 진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9할이야? 그럼 우리 다 한번 9할씩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전체 합이 뭐 28할쯤. 네. 뭐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일했어요. 아, 목요일에 그래. 일하고 금, 토, 일 놀았는데 요즘엔 다 열더라고요. 그 한 토요일 일할 때부터는. 뭐 식당 이런데? 뭐 식당이나 아, 어디든. 아, 당일만 옛날, 쉬지 당일만. 옛날 명절 때는 다 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게 맞아. 같은 것도. 요즘 당일에도 다 하던데. 그러니까. 명절 음식 계속 먹기 지금 그만큼 우리네 근로자들이 힘들다는 얘기지요. 뭐야,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들이. 아, 나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었습니다요. 왜요? 넘어갑시다요. 멋있습니다요. 멋있습니다요. 네. 네. 드럽게 고맙네. 요새 뭐 네.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도. 무슨 일들이 있었죠?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저희도 저희가 이제 뭐 매주 한번 방송하면서 어떤 이슈가 뭐 있는지 체크하잖아요. 네. 일단 제일 큰 이슈는 삭발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아,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슈 삼아주면 안 되는데. 삭발 나 라이브로 봤거든요. 우리 SBS SNS 계정에서 했던 것 같은데. 박영원 삭발 기사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했잖아요. 아. 다음 주자. 아니, 그러니까 찬성 의견도 나경원 씨가 한 말이죠. 찬성 의견도 많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네, 삭발이 옛날이랑 좀 의미가 많이 좀 하기 싫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래. 삭발 강요하면 안 되죠. 네. 삭발 해보신 적 있어요? 네. 군대 갈 때 네. 있지 않을까? 네. 아, 그 전에. 아, 군대 갈 때는 삭발이랑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삭발 많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반삭 반삭. 세대가 달라서 저희 때는 두발 자유화였는데. 아, 근데 우리 무슨 소리야? 난 아니었는데. 난 아니었는데? 난 두발 자유. 아, 진짜? 아, 그래요? 창원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머리 무슨 색깔로 하고 다녔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길이 길이 제한이 원래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김이 몇 센치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저도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없었고. 나 훈련소 하기 전에 삭발하고 갔는데 들어갔더니 더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해서 다시 깎였거든요. 괜히 훈련소에서 잔머리 쓰다가 그거 보니까 이제 황교안 삭발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이게 무슨 삭발이에요? 그냥 예쁘게 남겼던데. 그리고 반삭 반삭 되게 스포츠인가요? 되게 지금 이미지가 올라갔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더 멋있어졌다. 예, 좀 멋있었어요. 오늘 조간에 신문 두상이 예쁘다는 등 뭐 SNS에서 뭐 합성 사진 돌아다니더라고요. 합성 사진 뭐 어떤 거야? 아, 여기 뭐 투블럭 컷 옆에 그러니까 삭발하는 과정에 여기만 오른쪽만 잘라낸 상태에서 수염을 네. 이제 합성을 했더라고요. 합성하고 네. 머리 약간 위에도 합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황교안보다는 좀 이제 왕교안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왕교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 없어져 가지고 왕교안 형 그 히읗에서.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그거 같았어. 뭔가
돈 많은 절의 스님. 아 되게 멋있어졌어. 나 그런 스님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 아니 약간? 어 진짜 머리. 약간 얼굴이 붙이나요. 돈 많은 절의 스님은 얼굴에 막 기름 아 이런 걸 주는. 기존 헤어 스타일이 완전 최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헤어 전형적인 정치인 스타일 아니에요?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네. 헤어 스타일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얼굴은 뭐 인물이 살더라 뭐 이런 얘기죠. 약간 그런 느낌 솔직히 들긴 했어. 네, 그러니까. 근데 삭발이라는 게 옛날에는 약간 처절한 느낌 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아, 너무 예쁘게 남겼어. 어떤 애가 삭발해가지고 몇 명이 삭발을 따라서 했는데 처절하게 맞았어. 반항하냐고. 아, 그렇지. 아, 어, 우리 고등학교 때 삭발하면 반항하냐고 맞지 않았나? 맞았어. 진짜. 그리고 그렇잖아. 막 스크래치 내고 온 애들. 그러니까, 맞아. 야 반갑다. 너희 때도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아, 차이점이 우리는 스크래치 내는 애들은 없었어. 그런 게 없었지 않았어 우리 때는. 스크래치 내고 싹 머리 깎고 여기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 거기. 그런 건 없었죠. 그냥 올백 완전 올백이었죠. 정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삭발이 아니네. 반삭이네. 황교안 씨. 그러니까 네. 반삭이고 그다음에 지지층이 많이 탈락한 지지층들이 있어요. 음? 그 탈모 갤러리에서 풍성충이라고. DC 탈모 갤러리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믿었는데 혹시 와, 가발이다. 혹시 머리 잘 있으세요? 아 저는 뭐 요즘에 그렇게 별로 탈모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탈모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오는 게 더 문제라니까. 이게 더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면은 뒷머리 뽑아서 심으면 되니까. 아 나도 머리 숱이 뭐 없어 걱정이야. 계속 이, 뭐 한 줄평 해주실 수 있어요? 뭘 왕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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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왕교자만도 생각나네. 아니 그 정도는 해야 사실은 저는 제가 삭발 전문가를 한 분 알아요. 혼자서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그 머리를 미는 사람. 영화 원빈 아저씨처럼 이렇게. 어 자기가 막... 집에 혼자 밀고 막 아... 미리도 바꿔가면서 밀고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면도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반짝반짝하게. 언제 아... 이발소 가면 해주는 거. 한 줄평을 하자면은 이번 삭발은 실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삭발했는지를 잊어버렸다. 지금 계속 그 얘기 다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 그러면 실패한 삭발이죠. 효과 면에서 뭐, 스타일이 네. 어떤 애, 뭐 삭발을 이렇게 했어야 되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삭발을 한 어울리네. 이유에 대해서 동조가 돼야 되는데 네, 동조가 별로 없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 우리가 문제가 그렇군요. 네. 저희도 뭔가 일이 있으면 삭발을. 아, 저는 안 할 건데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방송의 구화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님. 네. 나 풍성충이야. 그러면 바로 저희 코너로 넘어가 보죠. 네, 이렇게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붕괴하신. 네, 뭐 청취자 사연이 네. 좀 이번 주에 안 들어왔어요. 연휴라서 그렇겠죠? 읽어드릴게요. 실망스러운 명절 특집 이유는 사연 보낼 이메일 주소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째서 권지윤 기자 체제에서 김학휘 기자 체제로 오면서 사연 이메일 낭송을 이렇게 천대시하게 됐는지 의문을 제기함. 옛날부터 들어와서 따로 이메일을 불러주지 않아도 되는 고인물 청취자들에게만 이메일을 받으려는 의도인가? 각성하라 최종 의견. 아, 이분은 분하셨네. 이분은 고인물이시겠죠? 실은 야, 너 욕했다고 지금 실은 바로 까대는 거야? 나 이 아이디 많이 되게 본 것 같아. 이분 꽤 하셨어. 나도 이 아이디가 기억이 많이 나. 제가 뭐 이런 의도는 없었는데 일단 사과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메일이 너무 안 왔어. 정말 너무 맞는 말이야. 아, 항상 생각은 하는데 나 지난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빼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일까? 1번 고인물 청취자들에게만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 2번 이메일 자체를 받는 게 너무 귀찮아서 본인 업무가. 3번 멍청해서. 3번 멍청해서. 3번 같아요. 누가 멍청해서 주화가 중요한 자기겠죠. 아 여기가 네. 아, 원래 구할이 주사 한번 얘기해 주죠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얘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주사 한번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 final final@sbs.co.kr입니다. 저렇게 말한 것도 쉽지 않더라고 아까 내가 방송하기 전에 골뱅이 점 막 이렇게 되더라고. 주소만 말씀해 보세요. 자 저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요 www.final.golbaengi.com 유동골뱅이 죄송합니다. 그만해. 유동골뱅이 광고 되게 웃겼는데 유동골뱅이 그거 말고 무슨 멘트가 아 유동골뱅이 아내 사랑 하나 추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유동골뱅이의 아내 사랑 하나 추가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 광고예요? 라디오 광고. 그 남편이 아내한테 해주는 컨셉이죠. 근데 목소리도 장난 아니었어요. 거의 뭐 이게 나를 알아주는 대학만큼 유명한 CF였습니다. 사랑의 대구 사이버 대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만해. 죄송합니다. 요즘 유행 또 있어요. 뭐요? 그 대구 프리미엄 니플 밴드 방탄 꼭지.
머플 밴드. 그 남성용 그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그 라디오에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진짜 CM송이 기가 막혀요. 중독성이. 해봐요. 아, 나중에 해주세요.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할 수가 없어. 그 해주세요. 멘트 빼고 음이라도 좀 해줘요. 뭐더라? 방탄꼭지를 끊임없이 외쳐요. 아, 우리도 최종 의견 CM송 하나 만들어야겠다. 우리 CM송이요? 최종 의견을 계속 외치는 누구한테 거지? 받지? 누구한테 작곡해달라지? 여러분, 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혹시 음악 하시는 분 있으면. 네, 진짜 네. 청취자 사연도 안 오는데 퍽이나 오겠다. 구걸 하십시다. 어, 오실 수 있잖아, 고인물 중에. 고인물 중에. 네, 최종 의견 CM송을 하나 보내주시면. 청취자도 보고 대놓고 고인물이 뭡니까?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삭발하세요, 삭발. 네, 넘어가죠. 네, 그렇게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이제 화제의 판결로 가겠습니다. 새벽 4시 만취한 남성이 고시원에 침입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세 차례 반복된 주거 침입, 마지막 방에서는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했고 심각한 후유증에도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남성에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저희 이슈 취재팀이 최근 1년 반 동안 나온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주거 침입을 동반해서 성폭행에 이른 14건 가운데 5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시. 네. 이걸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우리가 맨날 기사에서 되게 흉악한 놈인데 집행유예 나왔다고 하면 또 우리가 양형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죠. 분노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나 일단 양형에는 사유라는 게 있다는 걸 한번 했었죠 우리가 방송에서. 네. 그리고 뭐 합의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은 뭐 예전에는 친고죄라 아예 처벌이 안 되던 성범죄 이제 지금 이제 주제는 주거침입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주거침입죄 특성적인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집에 침입을 한 상태에서 합의를 안 해줬다가 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 그 지점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슨 합의했으니까 양형 기준상 감경사유일 것이고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뭐 법률가나 이제 또 네. 법조 기자분들은 그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죠. 이번 기사를 보다가 제일 우와 그러니까 약간 머리 딱 왔던 부분은 보복 이야기였어요. 아까 정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를테면 한 변호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출소한 이후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서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합의에 이르게 되는 대부분의 주된 이유가 보복 때문이다. 네. 약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너무 짜증나는 네. 게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이사가는 쪽은 무조건 피해자예요. 아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이사가야 하는 거는 저지른 쪽인데 항상 무섭고 피하고 싶은 쪽은 피해자니까 너무 그런 것도 사실 다 돈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사 가고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고 저지른 쪽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지른 쪽이 이사 가야 된다고 이쪽으로 이사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근데 항상 내가 그걸 생각하는 쪽은 피해자라는 거죠. 피해자가 더 고생하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위 뭐 2차 피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본사에서 귀사에서 잘 지적을 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또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좀 반영이 돼서 양형 기준에서 좀 더 구체화된 반영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합의의 과정, 동기? 근데 그걸 또 실제로 어떻게 양형에서 고려하려면 너무 힘들려나? 어떨까? 합의의 과정도 실제로 좀 이제 신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합의를 하겠니?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불러서 뭐 피해자의 뭐 서면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 궁금한 거는 보통 피해자를 만약에 예. 법률 대리를 하게 됐다. 네. 그러면 합의를 요청 왔을 때 보통 어떻게 이제 피해자분과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게 그게 되게 피해자 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네. 쪽 이제 변호인이 연락이 오죠. 합의를 그치.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어떤 고려하는 게 있어요? 고려하는 게 이제 통상도 이제 합의 의사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주면은 되게 합의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피해자 대리는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대리는 뭐 적극적으로 뭐 합의를 막 종용하고 이러지 않고 그러면 또 괜히 또 말 나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만약 피해자 대리인이면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이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거는 이제 뭐 당사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주거침입에 자기의 어떤 주거지가 이미 노출돼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사실 변호인이 조언을 해줘도 결정은 또 피해자 혼자가 오롯이 하는 거죠. 그냥 예. 합의를 안 했을 때 피해자가 뭐 보상받을 방법은 있어요? 뭐 형사보상이나 뭐 그런 형사보상이나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구조나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뭐, 근데 자산이 없으면 그 뭐 민사소송을 해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피해는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합의를 할 때 이제 합의를 하면서 보통 이제 뭐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민형사상 뭐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안 하는 거지 합의를 안 해주고 그냥 저도 그런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합의 안 해주고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지 민사소송으로. 그쵸. 그리고 형사 재판 도중에 그 이름이 뭐더라 형사 배상 형사 보상 맞아 그러니까 배상 형사 배상인가 그거를 그렇잖아요. 사기나 뭐 같이, 이런 그치 네, 같이 그렇죠. 이제 집어넣는 거지 집어서 같이 그 원래 민사로 받을 돈인데 형사 사건에다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이제 판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판사가 처벌 그러니까 민형사 같이 해버리는 거 처벌하고 너는 얘한테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민사소송 별도로 뭐 하고 이러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그치,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형사 기소 그 재판 공판 단계에서 배상 청구를 하면은 판결문 하나에 같이 나와요. 정확한 표현이 형사 배상 청구가? 형사 배상일 거예요. 아, 배상 청구를 네. 형사 판결에 넣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전 돈도 돈인데 이런 기사 댓글 보면은 왜 감옥에 안 넣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실형을 줘야지 아, 왜 집행이 왜냐면은 되냐? 왜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떠나서 여기 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위협적일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적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거죠. 접근금지 나오기 전에는 접근금지 뭐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뭐 여러 그러니까 가지 요건도 있고 우리 그 뭐지? 마이너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예. 네.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막 홍콩에서 막 그거밖에 기억 안 나네.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범죄를 예측하잖아. 그러니까 특정 이게 그 뭐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소수견이란 뜻인가? 그게? 그게 그러겠죠.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견 조별 과제란 뜻 아니에요, 혹시? 아, 맞나요? 조별 과제. 아, 리포트라고 해서 얘기해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나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딱 예측을 하는 거야. 세 명인가 네 명의 어떤 예지자가 있어 가지고 딱 나오면은 자꾸 초현실적으로 갈래. 아, 근데 진짜 난 범죄 얘기 이게 뭐냐면 그런 특정이 우리가 뭐 전자팔찌 뭐 발찌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특정 이제 성범죄 가해자를 이런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인간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접근 금지 같은 거 해도 늘 그 사람 주거지에 경찰이 항시 대기할 수도 없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피해자들이 본인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합의나 이런 없어. 것들 뭐 아,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또 있지 않을까? 이게 혹시 보복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합의해준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기사에 네. 보니까 뭐 그냥 감시하고 위협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좀 황당했어요. 저 예전에 이런 거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킹도 전화도 100통을 걸어서 내가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식으로 뭐 경찰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가 계속 오면 못 쓰잖아요. 이 핸드폰을 뭐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받아서 내용을 들어야 이제 피해가 생긴다고 피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지. 그거는 안 된다. 이것처럼 이것도 나는 충분히 무섭고 위협을 느꼈는데 그치. 이런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경범죄 같은데 있죠. 뭐 불안감 조성 뭐 이런 게 경범죄는 근데 뭐 별거 아니니까 벌금 과료 이런 거니까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여기 합의나 이런 것도 뭐 여기 이게 중요하지만 주거 침입죄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범죄거든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막 미국 영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의 집 야드에 딱 들어오면은 딱 장총 딱 들고 나오잖아요. 네. 아저씨가. 근데 그만큼 이제 주거 침입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강도를 할지 절도를 할지 이런 성폭력을 할지 뭐 알 수가 없잖아. 주거 침입 자체가 굉장히 어떤 범죄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규제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3년 이하의 좀 징역이 처하거든요. 사실 주거침입이 네. 태양이 다양해서 워낙 다양해서 그러니까 뭐 범죄가 아, 주거침입에 아니.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건조물 침입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네. 뭐 건물에 화장실 찾으려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문 잠깐 열렸을 때 잠겨 있는 문인데 그것도 사실 죄가 돼서 되게 약한 태양도 있긴 있죠. 근데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어떤 어떠한 범죄의 특정 범죄의 예비로서의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전 단계로서. 뭐 이럴 때면 살인 사건에서 그 주거 침입도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 네? 뭐라고? 주거 침입 플러스 살인 되는 거죠. 살인 주거 침입 다 되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절도 같은 경우는 뭐 야간 송계후 주거 침입 절도 외란 재란이 있어서 그냥 한 범죄로 통합돼 버리지만 다른 범죄는 항상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저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섭다. 주거 침입이 진짜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좀 목적을 고려해서 실제로 좀 양형할 때도 반영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네. 왜 주거에 침입했는지를 화장실 찾다가 들어간 거 같은데. 진짜로. 뭐. 네. 그럴 수도 의도 없이 막 선고 유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에 주거 침입 자체가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정말. 싸우다가 창문 내렸는데 막 주먹질하면 무섭듯이 되게 그렇지. 내밀한 그런 공간이 있었어? 없었는데 그. 집이라는 게 되게 내밀한 공간이고 남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뭐 물건 픽업하러 온다 이럴 때도 그것도 약간 좀 불안 좀 무서워요. 그런 것만 해도 주거 침입하니까 예전에 있기에. 오선거 하는 생각 나네요. 주먹을 넣고 이 주먹이 대감님의 것입니까? 예. 잘라버리자. 잘라버리면 그래서 이제 아기가 되는 손목이 없어서 가짜가 되었다고 한다. 오성이 이제 그때부터 도박에 조선시대 가짜. 하여튼 정리합시다. 이 주거침입죄 이 정말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하면 죽어. 근데 일단 주거침입 이거 하려고 뽑았지. 이거 하려고 뽑았지.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한다고 이걸 선정을 했다고 이 사건을 일주일 전에. 근데 이게, 진짜 죽어. 근데 이게 폭처법인가 보면은 네. 야간이랑 무슨 뭐 다중 이게 하면 이게 가중 처벌되고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가중 처벌 그러니까 다중이 이제 들어 2인 이상이 되고 야간에 하고 이러면 이제 가중 처벌이 되긴 해요. 3년보다 더 올라가는데 사실 근데 만약 낮에 했어 혼자 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사이코패스야. 근데 그거면은 폭처에 안 걸리잖아. 그냥 일반 주거침입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주거침입이 일반 주거침입이 있고 무슨 불법 목적 주거침입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근데 주거침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 걸쳐 있으니까 형의 범위를 지금 좀 약간 조절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슈 잡았다. 우리가 뭐 하나 하자니까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입법청원 같이 올려가지고 입법청원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좀 하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최종 의견 김학휘입니다. 응원합니다. 최종 의견이 뭐야? 담당자 그렇게 이 새끼 뭐야? 지금이 뭐야? 차라리 기자라는 거. 약간 근데 공감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약간 제 느낌은 경범죄 느낌이었거든요. 주거침입. 그럴 수 있지. 그냥 뭐 다양한 태양이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주먹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그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저 생각을 그게 형사 이슈에 있는 게 신체 일부만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라는 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팔만 살 나온 거, 그치? 목, 머리. 그 우리 대법원 판결 중에는 이게 한번 얘기했어요 최종 의견에서. 네, 근데 좀 여러 가지를 보는 거지. 뭐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 생각만 해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 반지하였나? 근데 이제 창문 쪽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밀어. 그거 공포 영화잖아. 이렇게 쳐다보잖아. 스릴러가 공포인데. 그럼 창문을 닫아야지. 목을 잘라버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창문에다 톱을 그런 경우 주거 침입죄가 됐거든요. 네, 그게 기억난다. 예. 네, 불안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 다 고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실수로 뭐 이렇게 발가락이 좀 들어갔다든지 그런 정도는 안 되겠죠. 정리하시죠. 발가락을 넣기 쉽지 않. 그만하라는 얘기죠. 예. 그만합시다. 그 마지막 준비한 한 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발가락 양말 신어가지고 누면 좀 웃길 거. 아 죄송합니다. 끝나 할 얘기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뭐 주거까지 했는데.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렇죠. 피사실 공표를 다루긴 했었는데. 한 두어 달 전에 했나? 네. 이번 그쵸. 주에 좀 이제 새로운 안도 이제 나왔고 그러네요.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피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하고 네. 법적인 거는 김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석 연휴 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안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뭐 국회를 통해서 나온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월 초에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 나와서 이것저것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다가 피사실 공표 문제 질의를 받았고, 이제 지금 이전에 방송에서 제가 다뤘던 공보 준칙 있잖아요. 수사 공보 준칙에 우리 했던 그 공보 준칙에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 그게 법무부께 있었고 경찰 훈령이 있고 그랬죠. 저희가 지금 얘기할 건 이제 법무부 훈령을 거죠. 이야기하는 그쵸? 건데 수사 공보 준칙이라고 저희가 한번 다뤘던 그 법무부 훈령이 있는데 그거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이제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게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제 법무부 훈령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에 갖고 국회의원이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한 건데 이 안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네.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 지난번 방송을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감독 보조하는 자가 그 뭡니까 그 직무 관련해 가지고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그러니까 공소 제기 전에 공개 공표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는 이제 형법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백인주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살펴본 훈령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문이 있는데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예외 사유가 뭐 3개, 4개 뭐 이렇게 정도가 4가지 예외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면 뭐 공표할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공표가 일어나서 피의자 인권 침해가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정리했었죠.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혹시 그때 안 들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댓글 해봤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죠. 네, 와. 쓰다듬어줘. 멋있다. 아, 이거 어떻게 쓰다듬어요? 정수리 쪽.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본실. 저희가 뭐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 개정안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이번에 이제 개정하려는 그 안의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이제 실제로 바뀌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전에 그러면 개정안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 네, 개정안을 보시죠. 이제 개정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법무부 이제 새로운 훈령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네. 자, 크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법무부에서는 이게 초안이라고 거듭 뭐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초안이고 이게 박상기 전 장관 때 만들었던 아니고 하고 있던 거죠 지금 뭐 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박상기 네. 장관 때 그래서 알려진 걸로는 7월쯤에 이 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네네 7월쯤에 그리고 이번에 공개됐는데 어쨌든 지금 박상기 전 장관은 이제 물러났고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왔잖아요 네 그 일단 사전에 말씀드릴 거는 조국 장관이 9월 18일 아침에 이제 사법개혁 당정 회의에서 이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 공보 준칙을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거는 뭐 큰 취지에서는 박상기 전 장관의 아닌 거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는 취지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아니 뭐 본인 가족 수사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뭐 이런 거를 하느냐라는 논의는 이제 좀 삭제가 돼야 되겠네요. 뭐 그런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에, 추석 연휴부터 에. 이번 주까지 왜 이 시점이냐는 문제는 있었으니까 그건 좀 삭제를 빼고, 해놓고 저희가 집중할 거는 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제 이 안이 논의를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이런 쪽으로 좀 논의를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그러시죠. 저도 뭐 당사자니까요. 언론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당사자 그래가지고 또 가족이 수사받나 아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도 상당히 밀접한 뭐, 그런 아니, 저한테도가 네. 아니라 뭐 매우 중요하죠 네. 언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면 새로운 훈령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 공보 준칙 기존 그 준칙은 뭐 6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고 하더라고 4가지는 아니고. 그랬는데 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 네 개 아니었어요? 6가지 예외 사유를 뒀는데 그렇죠. 이번 초안은 이제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금쟁이를 못 박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씩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봤는데 안을 두 개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그러니까 기본 수사 공보 준칙에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가된 네. 부분이 좀 많아요. 아니, 진짜 미안한데 이게 나는 1호부터 4호까지라 근데 왜 6가지죠? 혹시 알아요? 별로 안 중요하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네, 1호부터 4호요? 4호까지인데 왜 6가지라 그러지? 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이 해당 초안에는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소환 일정 공개 제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 실명 공개 금지, 형사 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설치.
수사 내용 유포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 이런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주요 내용이네요. 크게 네.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부분은 기존에는 공소 제기 전에 그러니까 기소 전에 그 피사실 공표 문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가장 크게 보면 기소 후 공개 제한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사 단계, 기소한 이후 뭐 법원 재판 공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김학휘 기자님 힘들어지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 후에도 제한하면은 어떻게 보도를 하지? 그거는 좀 약간 실효의 문제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공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아무나 독심, 들어갈 수 독심술을 해요. 그러니까 촬영 제한은 기소 전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촬영 제한은 기소 전에만 하는 건데 일정 공개 제한이나 실명 공개 금지 이런 건 계속 기소 후에도 적용되는 거군요. 기소 후 공개 제한 이제 이번 훈령 6조를 보면 네. 공소 제기 후에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느낌? 약간 저 숨 막히더라고요.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에서 기자들은? 주변은 다 기자들 기자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반응이 어땠는지. 뭐 기자들은 또 그게 중요한 업무이긴 하니까. 뭐 우리 언론의 뭐 비판, 감시, 뭐 이런 본령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이 드는 게 좀 더 세게 말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혹시 제가를 물리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뭐 아니 맞지. 되니까. 그리고 받아쓰기만 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 받아쓰기 뭐 잘하는 취재라는 게 있긴 하지.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뭐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공소제기 전에 그 공표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형사사 그러니까 형사의 어떤 처벌 조항을 확장을 해가지고 공판 그러니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이제 행위를 규제하는 거잖아 이 훈령으로. 안 그래도 좀 사문화돼 있는 규정인데. 안 그래도 사문화돼 있는 규정인데. 물론 이제 사문화가 옳은지는 또 논의해야 되겠지만. 근데 사문화돼 있는 규정의 그 제한 범위를 훨씬 넘어가지고 공소 제기 이후에 판결 선고 날 때까지 그 긴 과정을 요 훈령으로 다 이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내어보면 굉장히 좀 알 권리나 이런 침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아나운서라서 취재는 안 합니다만 사실은 이 기소 전에 뭐 뭔가 이렇게 떡밥들이 나오니까 다 진행이 되잖아요. 초반에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기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법 쪽에서도 그건 잘못된 거지. 물론 그렇지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좀 답답할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기자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일단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오케이. 네. 이 훈련 아나운서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고 좀 생각을 다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큰 차원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우리가 지난번 방송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의 개선이 타당한 부분하고 부당한 부분을 좀 뭐 조항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지금 일단은 김선욱 변호사는 기소 후 공개 제한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죠. 기소 후 공개 제한은 좀 이거는 이것까지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 필요가 있냐라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기소 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게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아예 실명을 공개하지 말라라는 것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환 일정 공개 제한은 어떻게 보면 취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촬영 제한이나 그래서 그 전에 막 보도가 돼버리면 또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뭐, 나눠서 얘기를. 예, 뭐 예외적 촬영 허용이라는 또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존의 수사 준칙에서는 뭐 피의자가 셀카를 찍은 경우 죄송합니다. 수사 공보 준칙에서는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라는 조건을 달았었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번 초안에는 누가 동의하겠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촬영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 제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종이를 내야 되네. 더 세졌죠. 예, 조건이. 구두는 아니고 서면으로 해야. 서면으로 받아야지만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추가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 기존 준칙에도 기소 전에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요건 및 범위를 정해놨었는데 네. 대부분 비슷하고
뭐 형사 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승인이라는 게 또 추가됐어요. 형사 사건 심의 위원회라는 게 기존에 없었는데 그걸 또 하겠다는 초안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원래는 기소 전 공개 금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 초안에는 뭐 불기소 처분 사건의 뭐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그리고 기소 후 제한적 공개 범위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그쵸. 규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네.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훈령이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을 수는 없는 네, 거고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훈령 이제 초안에 제31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뭐 1. 검찰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즉시 검찰총인의 승인을 받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전항 각호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감찰관 등으로 하여금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라는 거죠. 감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검찰 공무원이면은 직근 상급 검찰청 의장 그리고 법무부 소속이면은 법무부 장관이겠네요. 주체가. 네. 근데 이제 뭐 누구를 통해서 시키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기에 대한 뭐 비판도 있고 비판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드는 생각은 이 훈령은 법이 아니죠. 법령,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입법부가 제정한 게 아니고 입법부가 제정한 게 아니고 일단은 뭐 행정부인 법무부가 제정한 거고 그 행위의 대상도 이거 행위 규제의 대상도 공무원이잖아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일반 국민이 사항이고.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뭐 기소 후에 공개 제한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 김학기 기자나 이런 뭐 언론사나 아니면 이런 일반인들이 사실 이 규정이 적용받는 건 아니죠. 내가 알고 뭐 감찰을 받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아니니까 법무부 공무원 아니니까 뭐 이제 언론의 뭐 표현 언론의 자유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서 너 같은 일반 국민이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형법에 원래 피의 사실 공표죄가 있잖아. 근데 있죠. 그게 좀 뭐 300몇 건이 기소됐는데 처벌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근데 이제 그게 갔죠. 이게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되게 법리적인 얘기인데 더 낮은 단계의 훈령이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그 법률이 좀 더 적용이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적용 활성화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죄가 뭐 똑같은 일인데 예전에는 그냥 관례상 넘어갔지만 이게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일반 국민이나 언론사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지만 훈령은 아니지만 피의사실 공표죄가 유죄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건 어떻게 봐요? 유죄 가능성은 여기도 어차피 훈령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훈령도 감찰 이게 훈령을 위반했을 때 어쨌든 감찰 대상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형법에는 물론 피의사실 공표죄는 이제 수사기관 종사자만 적용이 되죠. 네, 맞아요. 국민이 아예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애당초 그 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이 이런 법무부 공무원이 수사기관 관계자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형사 이런 공무원들 입장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을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거는 또 갑자기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보다 더 넓은 즉 기소 후 공개 제한을 걸어놓고. 이거를 또 위반하면 또 감찰을 또 받아. 그렇다면은 실제 형사처벌 조항인 피의사실 공표죄가 의도했던 효과가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거죠. 훈령을 통해서. 이제 근데 이제 형사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형사처벌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행정, 네, 그렇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는 우리 산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행위 규제로서 내가 훈령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법 조항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형법 조항을 확장해가지고 처벌을 확대하는 것 같은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주로 어쨌든 김 변호사님 얘기하는 게 계속 기소 후에 관한 게 좀 많이 그쵸?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기소에 저는 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죠. 감찰이라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징계를 받는 그리고 저는 형사처벌로 벌금 좀 나오는 거랑 좀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사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알아야겠는데 라는 게 솔직히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아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그런 느껴지는 일반인의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적용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물론 뭘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딱 해버리면은 되는가? 라는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공익성이나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개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층위를 나눠서 좀 뭐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힘들겠지 당연히. 얘기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주제 좀 나눠봐요. 여기 준비한 표 있잖아요. 표를 네. 보면서 하나씩 항목별로 나눠볼까요? 예, 그것도 볼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표요? 이거 네. 이거 해상도 되게 낮은 거예요. 글씨는 누가, 되게 커. 보여드릴까요? 네, 글씨는 엄청 크다고. 일단은 이게 뭐 특정 카테고리별로 나눈 건데 지금 현재와 개정 추진안에 네. 비교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 소환 사실 공개하는 거. 이제 기존에 지금 현행은 공적 인물인 경우에 소환 일시 귀가 시간 제명 공개를 허용하고 있어가지고 공적 인물만 예, 공적 인물 그럼 포토라인이 설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기반한 거죠. 그렇죠. 이 소환 사실을 공개하니까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거고. 근데 개정 추진안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피의자가 뭐 명시적 동의 서한 서면 동의를 제출해야 소환 일시 기가 시간 공개. 사실상 이제 뭐 안 되지 않을까? 동의를 안 하겠죠. 근데 요거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네. 밑에 보면 아 그 한 두 칸 내려가면 실명 공개 금지랑 좀 같이 네. 논의했으면 좋겠는 네. 게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정치인, 기업인은 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예외가 없고 익명으로 해야 되고 기관이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 논의는 두 개를 합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 뭐냐 하면은 소위 이제 공인이라는 말 어디까지 공인인지 예를 들어서 뭐 김선재 아나운서는 공인인지 정현석 변호사는 공인인지 이런 논의가 있어요. 네. 뭐 많이 알려지면 단순히 공인이냐. 근데 공적 인물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그 좀 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적 인물이 좀 자신의 그런 명예나 이런 부분은 이미 좀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했다. 뭐 이제 뭐 이런 구성은 좀 다양한데 그래서 그동안의 법의 취지는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조금 뭐 소환 일시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실명이나 공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등하게 보자. 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먼저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제일 난 이게 좀 관심이 가거든요. 이번 인물은 어쨌든 공보 준칙에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1번 고위공직자, 2번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번 이제 공공기관의 장, 4번 금융기관의 장, 5번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대표이사, 6번 방금 말했던 다섯 가지 직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이게 개정 전에는 그냥 허용이 되는 거였지만은 지금 개정 후에는 개정 전에도 네. 그 뭐 요건은 있었죠. 요건은 있었어요. 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 사람들은 서면을 받아서 그나마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인은 서면을 받아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죠? 내가 나오고 싶어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아지지 않았나? 공적 인물하고. 일반인하고 서면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도 이 공직자에 대해서는 네. 고위 공적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훈련에서 네네. 거기 대해서는 같아요 같은 개념인데 네 그렇죠 개념은 같은데 네, 과거에도 예외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허용했고 이번 초안에도 예외적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허용해요. 근데 그 예외 사유가 좀 더 엄격해졌다. 아니 아까 말했던 피의자 동의의 그러니까, 조건 서면 네, 지금은 서면 동의로 엄격해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네, 이런저런 사유가 네, 있으면 네.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관행은 거의 다 공개를 했죠. 공적 인물의 경우는 거의 관행적으로 공개를 했었고 여하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공적 인물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저는 공적인 인물인가요? 여기에 따르면 아니죠.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훈령에 따르면 안 들어가요. 건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공인이라고 하면 사실 들어가거든요. 1조 원이 없어요. 네? 공인이라고 하면 사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임선제 아나운서. 그러니까 여긴 더 나, 네. 좁은 것 같아요. 여긴 좁게 해놓은 것 같죠. 네. 네. 뭐 고위공직자라고 했을 때도 차관급 이상의 뭐 소속 공무원이고 국회의원. 여기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바뀐 법에는 정당의 아, 대표 있어. 최고위원.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이 공직자.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자세히 읽고 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제가 우려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다 공개를 하고 이랬는데 네. 이 바뀌는 훈령에 따르면 그 공개가 거의 어렵죠. 서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공적 인물들이 스스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야지만 공개하게 되는데. 근데 공적 인물들은 절대 동의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죠. 아니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그런 하겠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걸 더 자기가 활용할 게 있으면 안 하겠지,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공인이 있을 수 그런 경우는 있겠다. 네, 할 수는 있겠네.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 얘기한 건 사실 뭐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네. 관련된 거 오히려 지금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철저하게 비사실 공표만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건데 사실 뭐 현 정권 내 같은 경우에 이제 신뢰를 가진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지지율을 떠나서 수치를 떠나서 근데 이렇게 훈령이 만들어지면 뭐 정권이 바뀌어도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적용되는 일반론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현 정권을 뭐 믿을 수 있냐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특정 뭐 어떤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은폐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 취재나 비판 기능을 좀 막는 것은 이 훈령의 그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해결책은 막 좀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일단 둘로 나눠야죠. 일반인 피의자와 공적 인물의 피의자를 좀 나눠서 확실하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제 얘기도 그거예요. 현행은 일반인도 막 그냥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막 동의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처럼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정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음주하고 만약에 이렇게 뭐 사람 치고 도주해도 뉴스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도 여기는 거물 그냥 음주하고 그냥 길에 누워 있었다 노상방뇨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아 그렇게 할게요. 노상방뇨 네, 알겠습니다. 노상방뇨 자신 없. 있거든요. 네. 있습니까? 아니, 농담이에요. 아무튼 경범죄. 그런 거는 방변도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이제 사실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지. 뭐 기사 갖다 줘도 뭐 이렇게 뭐 어쩌라고 막 이러니까. 뭐 그렇죠. 아니 저의 수강생들은 많이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아, 뉴스 안 쓰죠. 수강 취소 이렇게 환불. 오호.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 뭐지 여기 원고도 있지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네. 거기 나 근데 이번에 기사 이거 보고 알았네. 그 뭐지 그 딥스로트 그 제보가 FBI 부국장이라고. 나 그 영화 안 봐가지고. 네. 그런 워터게이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해주시죠. 네. 워터게이트 얘기는 김학기 기자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워터게이트 그 뭐 사건을 봤을 때 네. 이게 일률적으로 막아놨을 때 댓글 사건이랑 뭐 국정원 댓글 거지. 뭐 사건이랑 비슷하게 봤을 때 다 묻혔을 때 폐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뭐 제 입장은 그래요. 그게 네. 워터게이트가 이게 닉슨이 대통령 할 때 그 사람 공화당이죠.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공화당이었던 것 같은데. 닉슨 나 잘 모르겠다. 닉슨이 공화당인데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다가 CIA 요원 집어넣어가지고 도청 장치 설치하고 했던 사건 맞죠? 아무도 맞아요, 맞아요. 그건 초원 복국집 사건 아닌가요? 아 그거 매우 유사한데? 매우 유사해. 네. 근데 그거는 저기 초원 복국집 미국에서도 복을 먹는구나. 그거는 저기 복이 영어로 뭘까?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럭키 식당이 아니었다고요. 사무실이었다고요. 대선 사무실이잖아. 도시락 먹었다고요. 보고 아니라고. 걔네들은 뭐 샌드위치 먹겠지. 보고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초원복집 아닙니다. 회로 먹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어쨌든 청취자분들 또 초원복집 사건 잘 모르니까 또 설명을 또 해야 돼. 넘어갑시다.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봅시다. 초원복국집 사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FBI 부국장이 바로 그 기자한테 제보한 사람이래며.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알려진 게 닉슨이 처음에 대통령 모셔갈 때 그 자식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이.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만약에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그런 피의 사실 FBI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부국장이 안 찔렀으면은 기사화가 안 됐을 거고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거죠. 한 거지 대놓고. 물론 몰래 이렇게 그냥 찔러준 건데. 그거를 이제 누설을 한 건데 그걸 안 했으면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그 공익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뭐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나도 기자라서. 네, 기자라서 뭐 딱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저도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다만 뭐. 뻔한 예약이긴 한데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사이에 조화되는 지점을 잡아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뭐
뭐 규제를 하거나 막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이 아니다 이런 이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되게 역할이 되게 큰데, 그러니까 네, 정말. 거기 역할을 저도 그냥 이제 정리인가요? 네, 네. 정리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정을 해서 이게 훈령을 만들 게 아니라 법률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거죠. 형법에 범죄가, 네 형법에 네, 형법 범죄가 자체 대, 우리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가 형법에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법률이라는 게 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좀 약간 추상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그 어떤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를 써놓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안 써놔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 할 거 아니에요. 뭐 살인죄 예. 따로 없지만 정당방위면 처벌이 안 되는 네. 것처럼 정당행위에 들어갈 수 있죠. 예, 근데 가능하면 법률이나 어느 좀 더 높은 단위의 이제 거기 정당행위 그죠? 정당행위에 들어갈 수 사유들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논란이 있으면 어떤 경우가 위법하지 않은지를 좀 써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게 세 가지. 하나는 지금 기존 훈령에도 있는 건데 범죄 피해가 계속 확산될 수 있을 때 네. 검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 국민적 불이 어떤 범죄 피해가 심각한 우려가 있다든지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국민들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뭐 범인 검거 등을 위해서 아, 예. 세 번째는 저는 공적 인물의 권력형 비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외 사유를 한 다음에 그다음 뭐냐면 절차의 통제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죄 추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공표를 하고 보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단순한 유치한 얘기 같지만 그리고 실제 그동안에 언론의 어떤 책임인 부분도 있는 게 네, 맞아요. 일단 누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언론의 관심을 일단은 이게 좀 아무래도 보도라는 게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면 빨리 해야 좋은 되고, 거잖아요. 내가 제일 빨리 해야 돼. 이번에 뭐 한 건 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목도 잘 뽑아야죠. 일단 저 사람이 범죄자처럼 자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데 좀 치중되는 보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무죄 추정이라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써도 이제 국민들이 또 어차피 마음속으로 유죄 내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어떤 지침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내 마음속 유죄 추정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국민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네. 그러고 있는데 검찰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보도 자료 맨 윗줄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쵸, 네. 이 보도 자료는 뭐 언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무조건 써야 돼요. 검찰 보도자료 양식에는. 검찰이 언론에 하는 보도자료인데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저는 언론이 보도할 때 마지막 줄에 뭘 읽을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 저는 이제 되게 웃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죄 추정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계속 왜냐하면 되게 단순해서 사람들이 기사를 읽을 때 네, 그 말 한마디 있고 없고 전 차이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인 문구로 넣는 거예요. 마치 폐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게 왜냐하면 언론의 속성은 매우 중요한 비판 기능이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좀 더 큰 건을 보도하고 싶은 거 제일 우리의 관심은 아, 저 사람이 지금 뇌물 혐의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저 정치인을 뭐 약간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마련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전에 사전 내 이러한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실효성 있게 검토할 수 있다면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뭐 보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외에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피의사실 공표나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너무 공적 인물을 차별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적 인물이면은 자기가 사회와 같이 지금 더불어서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왜 연예인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큰 피해를 입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게 자기가 그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인데 정 교수님도 좀 감수하는 게 있죠. 아, 저는 이제 공적 인물이 아니고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해 준 제 입장에서 약간 정답에 비슷한 예. 아 이게 정답이라고 그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답안을 잘 써주셨네요. 내가 보기에 이게 규제가 이 보도 이 뭐 훈령이나 이런 규제는 결국 공무원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을 규제해서 결국 노리는 거는 언론의 방향을 규제하는 걸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아 나는 우리는 공무원을 규제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언론 자체의 규제와 같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훈령 자체로 좀 아, 뭐 우린 공무원만 단속하는 거야. 너희는 기자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해 버리면은 취재원이 없잖아요. 어디서 알 수가 없고 뭐 고소인이랑 뭐 가해자 이렇게 막 동원해 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니까 언론 자체를 또 규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그러네요. 되게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저 오늘 뭐 어제 본 기사인가 그 있잖아요. 뭐 누구 누구 딸 뭐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무슨 미저 있다 이거 나오 있잖아요. 아 제가 뭐 이제 아, 제목을 뭐 그런 제목이 아주 선동을 뽑았잖아요. 네. 지읒일보죠. 지읒일보. 지읒일보. 아, 뭐 여러 개 있었어요. 기사, 아, 네, 제목. 아. 근데 기생충 얘기한 건 지읒. 아니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신문 다 봤었는데 기생충에 꽂혔나? 사람들이 왜 그러지? 영화 기생충 꽂힌 거지. 근데 그런 제목, 일단 네, 어쨌든 뭐 헤드라인이 네. 어떻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게 결국 이제 선정 이게 조회수나 이런 것들 다 어뷰징.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언론 자체의 생리에 대한 어떤 그 거부 국민들 약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아 이제 기레기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 법무부 훈령이 나왔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공적 인물은 공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논의가 되게 약간 약간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나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댓글 한 줄이면 끝나. 네. 기대기들인데 뭐 끝나는 거니까. 기대기 뭐 나밖에 없잖아 여기. 그래서 너 보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잘해낸다. 네. 언론이 잘해야지. 아, 언론 잘해낸다. 네. 근데 변호사들 중에도 진짜 쓰레기 많은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변내기라는 말 하나 만들까요? 변내기? 죄송합니다. 변내기요? 이상하네. 이상해. 호래기였대. 호래기. 아 죄송합니다. 호래기? 근데 저는 약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예전에야 무조건 기사를 쓰거나 방송에서 나가는 거를 다 믿고 이랬지만 이제는 써도 안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가짜 뉴스 그 뭐 어떤 신문이 어떤 방송인지 따라서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이제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잘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부분도 있지만 더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도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커져가지고 사실 저는 아, 그, 다행이다.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은 열어놔야 한다고 봐요. 아, 사람들이 이제는 아. 그렇게까지 무비판적으로 휩쓸려가지고 막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티즌 수사대가 또 수사대가 있지. 아니 그리고 여튼간에 또 정치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아직 이런 거 상관없이 나올 때까지 보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지금 그런 신중한 태도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열어두는 게 맞긴 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좀 안타까운 게 뭐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있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 한마디로 지금 언론의 어떤 중대한 사회적 기능, 비판 그렇지. 이런 것들을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댓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아 맞아. 그게 우리 그게 사회에 너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옆에 뭐 기자가 계시고 여기가 언론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좀 요즘 많이 안타까워요. 그건 한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잘했을 때는 좀 사실 이게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언론이라는 건 항상 확정되기 전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뭐 확정 판결 나온 거 보도하면 뭐 그게 뭐예요? 그냥 화재 판결이죠. 그건. 뭐 법리적인 거 설명하는 거지. 그건 그치, 화재 판결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한쪽의 의도를 너무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건 좀 고쳐야죠. 네, 명백할 네. 때는 그런 걸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의 세태는 오히려 비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냥 기레기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돈으로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방송사든 신문사든 신뢰라는 것이 우리의 밥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신뢰자들의 신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면서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많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돈이랑도 연결되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느끼겠지. 아 기레기가 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건데 모든 게 좀 돈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본 왜냐면 잔악괴. 아니 그냥 잔악괴. 저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라 아니 이거 약간 내가 예를 들면은 쓰레기 같은 너무 의도가 분명한 기사들을 쓰는데 내 돈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러면 계속 쓰는 사람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러니까 다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론 본연의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해주시기 그게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가? 네. 제가 보면 김학기 기자님 잘 네. 하라고요. 잘해. 주눅 들었어 요새. 어 왜? 누가 주눅 들겠어요? 아, 여기 혹시 여기? 댓글 보면 주눅 왜요? 아 댓글 때문에요? 아니, 우리랑 있는데 뭐 어떻게 주눅이 올라오겠어요? 댓글은 되게 소수가 반복적으로 다는데. 야 근데 어. 아, 예상 요새 잘 갈피를 잘 못 잡겠어요. 네. 마지막 정리할게요. 네, 하셔주시죠. 네. 본인이 해주세요. 네, 아니 내용 정리하려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아는 초안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새로 논의를 해서 진행 새로 뭐 개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고쳐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는데 네.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지 네.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 상태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기사 잘 쓸게요. 네, 잘 쓰세요. 뭐 없죠 하실 말씀? 끝나고 할게요. 뭐야 비밀스럽게. 아, 네 그러면 뭐 네.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